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에서 경찰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성기호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도 많겠지만, 또 익히 또잘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죠. 자, 오늘 내년도 2021년 이제 경감 승진 시험을 위한 첫 발걸음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해 2020년 경찰 승진 시험은요, 엊그제 또 이제 발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죠. 예, 합격자 발표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축하를 받으셨을 거고요. 또그 극소수만이 할수 있는 그 합격의 명단에 없으신 대다수의 분들은 또 고배를 마시면서 또 마음을 또 쓸어 내리셨겠죠. 네, 항상 이맘때만 되면 네, 만감이 교차하는데. 예, 합격자 분들의 그 기쁨보다는 이제 많은 떨어진 분들의 그 비애가 이제 더 피부로 와닿습니다. 아휴, 솔직히 이런 거죠. 올해 붙든 내년에 붙든 크게 뭐 상관은 없지만, 떨어졌다면 그 1년간의 또 합격을 위한 고생을 해야 되는 게 자꾸 예, 눈에 밟히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이제 2020년에 결과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2021년 시험을 위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들도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금메달 따려고 했는데, 금메달을 못 따고 예선 탈락하면, 정말 또 눈물을 머금으면서 4년 후에 올림픽을 위해서 자기 체력 연마, 온갖, 네, 고생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험이 1년간 텀이 있으니까 이 1년 동안에 또 이제 시간을 잘 보내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입문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저의 얼굴을 아예 이제 처음 보시는, 처음 공부하시는 초시생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이제 내년 시험을 어떻게 또 다시 봐야 되나라는 재수, 삼수 그 이상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출발선은 똑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아니 저 1년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1년 동안의 출발선상을 어떻게 이제 나갈 거갈 것인지는 출발선상에 있어서의 본인의 실력은 다르죠. 네, 초시생 분들은 열심히 열심히 이제 달리셔야 될 것이고, 우리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오히려 내가 작년에 좀 했었지라는 생각 때문에 느슨해질 수 있다고요. 마음 단속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본인 지금 현재의 위치를 잘 가늠하시면서 또 우리 입문 강의 통해서 다시 마음을 다져 보시고 1년 계획을 또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항상 초시생 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은요, 작년에 강의 들었으니까 또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뭐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TV 처음 볼 때도요, 재밌게 보지만 군데군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봤던 TV 또는 영화를 두 번째 볼 때는요, 내가 첫 번째 못 봤던 부분을 또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이 만약에 출발선이라고 한다면 처음 행정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무지 상태예요. 하지만 재수 삼수 하셨던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뭔가의 내공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또 만약 다시 강의를 들으신다면요, 건성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미 했었던 내용은 어느 정도 아니까 그 행간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셔야겠죠. 특히 초시생 분들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강의를 막 듣는데, 재수 삼수생 분들은요, 이미 아니까 하면서 저 얼굴 보면서 주무십니다. 안 되죠? 더 각고의 노력으로, 작년에 강의 들었을 때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내가 또 떨어졌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 들으면서, 초시생들은 열심히 뭐 외우고 막 하겠지만, 우리 재수 삼수 이상이신 분들이 또다시 강의를 들으신다면요, 그 강의 시간 자체가 복습의 시간이 될수 있겠죠? 스스로 혼자 공부하기에는 너무 의지가 좀 약하니까, 강의 한강 한강 들으면서 진도에 맞춰서 또다시 복습 나가야지 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반기 내에 또다시 한번 행정법을 정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들 항상 출발선상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지 잘 가늠하셔가지고 본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입문강의인데 입문강의 때는 또 항상 강의 첫 시간에는 OT 강의다 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다 라고 해서 주의한기 뭐 이런 걸 또 이제 시켜드리는 거죠. 의욕 고치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누구나 다 의욕 충만이시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든 하다못해 재수삼수 하시는 분들이든 지금 내년도 시험 합격을 위해서 지금 의욕 충만입니다. 정말 책을 씹어먹을 정도의 마음가짐으로써 빨리 공부하고 싶어, 빨리 강의 좀 해 이러시는 분들 대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다못해 카페든 또는 동료분이든 합격자 서브 어딨어? 그거 나 지금 당장 보면서 그냥 통째로 외워버릴 거야. 그죠? 솔직히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의욕만큼은 1년 내내 잘 유지하셔야겠습니다. 그죠? 지금 넘쳐나는 의욕 항상 제가 매년 강의를 하다 보면요. 예, 처음 지금 이제 또 올해 구정이 또 다음 주 그죠? 네, 금방이다 보니까 뭐 2월 구정 지나고 2월 초 새로운 개정판 또 나오면 새롭게 2021년 대비 기본 강의가 시작될 건데 처음에는 정말 잘 따라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 피고 새우는 봄이 오면요 같이 꽃과 새랑만 놀려고 하십니다. 그죠? 또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서 주무시고 그리고 또 아예 동영상 강의 틀지도 않습니다. 아우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점점 또 이제 의지가 떨어지시죠. 이런 거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항상 하루 계획이든 또는 조금 일주일 계획이든 한 달 계획이든 그렇죠? 넓게는 상반기 계획, 하반기 계획, 연간 계획 뭐 여튼 이 계획 하에 그 날 그날의 계획을 잘 실천만 한다면 정말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간인지라 특히 또 우리는 고된 업무를 하는 직장인지라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합격자 주위에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욕 고치되어 있을 때 그죠? 어금니 꽉 깨물 때 이 마음가짐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1년간의 우리 수험체제 돌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오늘 1년 계획 세워보시라고요. 그쵸? 연습장에다가 1월달 입문강의 시작 드디어 내년 시험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막 진짜 혈서 쓰는 각오로 막 지금 쓰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주 30 대충 뭐 이러고 저러고 독서실 간다 2월달부터 강의 시작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또 3월달부터 막 무너지시죠. 하지만 계획 먼저 세워보시라고요.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죠? 지키지 못한 허황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스스로 자괴감 든다고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나는 이런 계획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네. 나 언제 또 공부하지?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약속, 계획을 스스로의 다짐을 해보면서 계획도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 학원 커리큘럼 행정법만큼은 기본 강의, 사례 강의 그리고 또 이제 추후 있을 모의고사, 마무리 강의 뭐 이런 것들 잘 따라오셔야겠죠. 예, 그리고 올해는 저도 동영상 강의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작년부터 계속 우리 실강으로 좀 해줄 수 없냐라는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올해는 학원에서 뭐 프리미엄 연애원반 뭐 이런 거를 이제 개설해가지고 이제 실강으로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보면서 이제 주관식 작성 요령 플러스 동영상으로 뭔가 할 수 없었던 또 솔직히 우리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글짓기도 많이 또 좌우된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문장들을 또 잘 조합할 것인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동영상 강의만으로는 체크할 수 없는 공부의 양도 체크하면서 뭐 하는 프리미엄 연애원반 뭐 이런 게 구성되었는데 뭐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있으시면
또 이제 주위가 또 산만해지니까 뭐 인원 한정되어서 우리 프리미엄 연애원반을 또 끊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저의 얼굴을 보면서 또 제가 각각 지도해드리면서 1년간의 계획, 1년간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또 객관식과 함께 또잘 짜드리도록 하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또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또 거리적으로 또 불가능한 일이죠. 네, 뭐 아무튼 저기 연회원 또 끊으실 거고 이럴 건데 강의를 통해서 중간중간 또 공부 방법론에 대한 내용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미 이제 칠판에다가 좀 어느 정도 좀 써놓았는데요. 자,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1년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나 재수 삼수하시는 분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출발선에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1년간의 시간, 그리고 또이 1년 동안 쏟아부어야 될 비용, 자, 이제 가장 또 이제 중요한 합격을 위한 이런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이 시간, 1년인데, 자, 우리는 지금 행정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아마 입문 강의를 듣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의 상태에서 뭔가의 내용을 배우고 알기까지에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이 또 상당하게 걸리죠. 그쵸? 이것도 한번 적어본다면, 초시 분들은요, 정말 빡빡합니다. 이 모르는 곳에서 알아가는 데까지의 시간. 하지만,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요, 조금 여유가 있죠? 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좀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걸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지만, 자, 초시 분들은 시간 정말 빡빡해요. 지금 여기서도 적어 놨지만, 우리가 합격권에 이르기까지의 기준이 여기라면요, 초시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여기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재수 이상이신 분은 어느 정도 아니까, 본인의 마음가짐만 잘 다스려서 간 다음에 조금 올라가야 될 높이는 조금 낮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초지생들은요, 지금 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독학을 할 것인지, 강의를 들을 것인지. 그죠? 독학 쉽지 않죠? 솔직히 우리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이라면, 그쵸? 이 독학도 시간 투자 정말 정말 많이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예 지금 생소한 법이에요. 솔직히 형법, 형사소송법 뭐이 정도는 조금 익숙한 법이에요. 그렇죠. 입증하실 때도 한번 보아온 과목일 수도 있고. 하지만 행정법은요, 태어나 생전 처음이다라는 분도 또 많으시다고요. 그리고 또 행정법이 솔직히 어려운 과목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학의 시간들이 또 많이 걸릴 수 있죠. 즉, 1번에 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초지생 분들은, 그렇죠. 이 빡빡한 이 시간 일정, 합격권까지 올려야 되는 이 시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강의를 잘 활용하신다면, 그쵸? 그래도 빡빡합니다. 하지만 좀더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네, 여튼 이 1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지를 또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이 모르는 상태에서 알기까지의 시간. 처음에 열심히 제가 막두 문자 던집니다. 그두 문자도 외워야 된다고요. 강의 들으면 재밌다고요. 와우! 근데 돌아서면 까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외우고 또두 문자가 다가 아니죠. 두 문자는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한 10%도 안될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도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시간들을 투자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두 번째죠, 또.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알았다고요. 하지만 이 알고 있는 상태를 까먹지 않게 계속 유지해야 되죠. 이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무한 반복의 시간이에요. 오늘 외웠다고요. 야. 밤에 주무실 때딱 누웠더니 다 생각나는 거예요. 캬, 드디어 외웠구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탁 뜨면요, 다 까먹어져 있어요. 나는 돌머리인가 봐.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지? 나 미치겠네. 이거 할수 있나? 또 자괴감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슬럼프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초시생들은 계속 그냥, 예, 남들 다 그랬다고 하니까 열심히 이거 한다고요. 근데 위험한 분들은 누구예요? 재수 이상이죠. 어느 정도 안다 생각하니까, 아유, 이거는 한 5월달에 하면 되고, 6월달에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시험에 임박해 오면 시간 없네.
개정판에 뭐가 추가되었나요? 모의고사 뭐가 나왔나요? 또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타다 보면 시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시간을 이것저것 정보 서치하는 시간으로 다 허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2번 상태 이게 또 가장 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초시생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 되고, 그쵸? 기본 강의면 기본 강의, 그 다음 사례 강의면 사례 강의, 그쵸? 네. 그리고 또 우리 올해 또 개설된 프리미엄 반 또 분들은 또 각각의 또 공부량도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쵸? 네. 혼자서 동영상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실하다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사모님은 야, 나 독서실 갔다 올게. 3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혼자 한다고요. 아유, 우리 남편 하루 종일 근무하고 또 오자마자 밥 찔끔 먹고 가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오고. 근데 본인은요. 찔리지만 큰 소리 친다고요. 아, 그래 피곤해. 아, 공부 아, 오늘 열심히 했다. 근데 정작 들여다보면요. 독서실 가서 동영상 들으려고 예, 뭐 컴퓨터든 켰다가 한 10분 듣고 한 30분 주무시고요. 예, 그리고 1강 다 들었다 하고 또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피시면서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쉬는 시간 1시간. 그리고 또 뭐 뉴스 보고 신문 보다가 1시간 허비. 핸드폰 좀 들 극적극적. 그리고 집에 돌아오신다고요. 그죠? 스스로 통제가 어렵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제가 프리미엄 반 분들은 또 제가 진짜 공부도 체크할 거고, 지금 동영상은요 눈으로 안 보니까요 누가 주무시는지 누가 공부 열심히 하시는지 필기를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모르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달렸다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프리미엄 반 아닌 분이시더라도 예,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1강 뭐 들었는데 반은 주무셨어요. 다시 들어야 되죠? 1강은 한 30분 주무셨는데 또 이제 아이고 다 들었다고 2강 또 넘어간다고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또 체크하시고 여튼 이제 그런 것들 올해는 또 새로운 반이 개설되어서 제가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드리면서 주어진 1년간의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합격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 일단 이런 시간은 이거죠. 이거는 정말 이제 초시생들은 더 빡빡하게 계획을 짜셔야 될 거고요. 재수 이상이신 분은 여유는 있지만 요 2번 단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2번 단계의 시간을 많이 또 할애하셔야겠죠. 따라서 초시생보다 지금 상태에서 유리하신 분들은 재수 삼수 이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초시생한테 밀려서 또 불합격의 고배를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피시고 그 다음 요런 게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면 이런 유지되는 상태에서 좀 더 여력이 있다면 초시생들은 그런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재수 이상이신 분들이 이번 상태까지 또 잘 가셨다면 플러스 알파를 또 창조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뭐 사례 강의나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단문 또는 내용 간의 연관성을 잘 유기적으로 결합하실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내공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죠. 예, 뭐 이 3단계까지 나간다면 고득점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주어진 나의 시간 이런 부분들을 잘 내가 출발선상이 초시인지 아니면 행정법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인지 포커스를 잘 맞춰야겠죠. 그래서 초시생들은 1번 단계의 시간이 많이 할애될 거니까 시간이 빡빡하다. 좀 더 1년 만에 붙겠다라고 한다면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시고 더 의욕을 높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재수 이상이신 분은 이 정도의 시간은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무한 반복하는 시간 그리고 한번 본 내용이다 보니까 자꾸 의지가 무너진다고요. 그렇다면 들었던 강의 또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그 진도 초시생이 나가는 뭐 그 진도대로 맞춘다면요 더 완벽히 유지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거 그 다음 상반기 지난 또 이제 한 7, 8월 그 다음 9월 이후 추석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모의고사 시즌 돌아오는데 이 이제 막바지예요. 이제 이때 우리 지금 찬바람 불죠? 이 찬바람 불고 따뜻한 봄 더운 여름 지나서 또다시 찬바람 불 때 이때 긴장감 조금은 줄이시려면 상반기를 잘 보내셔야 되고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강의든
또는 독학을 통해서든 우리 상반기를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한번 또 1년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 우리 또 전체 연간 일정도 나왔지만 뭐 예를 들면 2월, 3월, 뭐 4월까지 행정법 한번 다시 확실히 정리하겠다. 5월달 단문 사례 또 따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 기본 강의만 또 잘 들었다면 사례 강의는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때는 사례 정리, 그 다음 또 플러스 세 과목과의 밸런스도 잘 맞춰야 되죠. 또 주관식에 너무 또 할애하다 보면 우리 형법이나 실무종합 객관식이 또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뭐 초지생분들은 기본 강의 들을 때 열심히 이제 행정법에 예 저기 올인하시고 이제 나중에 사례 강의 들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보충하시고 재수생분들은 이 3과목의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면서 또 예 상반기를 또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간에 대한 예, 계획들 지금 단계에서라도 또 잘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년간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비용. 그죠? 자, 이런 책 사야 되고 강의 들어야 되고 강의료는 또 뭐 이렇게 비싸?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린 주관식이니까 펜도 사야 되고. 그죠? 이런 물질적 비용. 그 다음 중요한 건 또 이거죠. 정신적 비용이 들죠.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죠. 그죠? 예. 시험에 대한 중압감, 불안감, 그 다음 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계속 이런 스트레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초지생들은 이런 거에는 투자가 확 전격적이죠. 모르니까 알고 싶으니까 강의도 듣고 이러는데 또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요. 이거에 또 박하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초지생들은요, 지금 내년에 내가 1년 만에 합격할 거야 라고 해서 예, 의욕충만이라고요. 하지만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요 또 느슨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연말에 더더욱 큰 스트레스가 다가올 수 있고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렇다면 초지생 자 1년 만에 붙었다면요 2년, 3년 그 합격까지에 드는 총계의 물질적 비용, 정신적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요.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1년 만에 합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본인에게 투자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꾸 뭔가에 조금 인색하다 보면 펜을 좀 좋은 게 있는데 좀 더 싼 거 있다고 나한테 안 맞는 펜을 쓴다면요. 오히려 그 펜 2년, 3년, 4년 총계로 본다면 더 많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시간. 합격까지의 시간을 줄이고 그렇다면 또 따라오는 이 비용도 줄여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또 검토도 해보시고요. 1년간만은 본인에게 투자하시라고요. 그죠? 항상 보면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긴 하지만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배고른 거는 상관없는데 아들, 딸 뭐 먹고 싶다고 하면요. 막 전폭적으로 사주시죠. 지갑은 얇아졌어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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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어 이런다고요. 근데 본인은요. 아들, 딸, 아빠 이 펜이 필요해. 아빠 이 학원 가야 돼. 고민은 하겠지만 그래. 근데 우리는요. 그죠? 솔직히 1년 동안 공부하는 거 본인이라고요. 얼마나 이거 애처롭습니까? 남들이 위안해주지는 못할 망정 스스로 본인을 위로해야겠죠. 어떤 날 독서실에서 3시간 동안 열심히 진짜 공부했다면요. 스스로에게 선물도 주시라고요. 가다가 소주 한 잔 또 내가 또 나에게 사줘야지. 소주도 한 잔 하시고. 그쵸? 네. 또, 건강이 또 공부하는데도 중요하니까. 빡센 근무. 아들 키 커라 영양제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비타민 사주고. 예. 가족 챙기시죠. 오히려 이게 그 합격하고 내 후년도에는요. 더 어깨에 힘 들어가면서 잘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 이런. 올해만큼의 비용은 나에게 좀 더 많이 투자하겠다. 내년에 가족들한테 투자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또 그런 것.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한 달에 한 번 좀 거하게 술 먹을 거. 공부한다 생각하고 안 드시면 또 이런, 그죠? 비용이 또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잘 감안하셔가지고 또 우리 이런 시간, 비용, 투자 1년 계획도 또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항상 우리 해외여행 가신다고 뭐합니까? 뭐 길게는 1년 전, 그쵸? 짧게는 몇 달 전부터 세세하게 계획 짜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조식을 준다,
하룻밤 자는데 얼마다, 가서 뭐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엄청 짜신다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우리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는 그 꼬린점까지 갈 수 있는 목표는요, 그냥 막연하게 세우신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 계획도 잘 세우시고,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게 이제 굳은 의지죠. 네. 1년 동안 이 지금 의욕 충만이라고요. 항상 매년 저도 이제 여러분들 접하다 보면, 지금은요, 정말 정말, 예, 울분을 토하면서 공부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초지생들은 옆에 또 합격하신 분들 또는 동료 부럽다고요. 나도 초시에 할 거야. 요즘은 또 초시에서 합격하신 분들 또 비율이 꽤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 번에 의욕 충만하실 때죠 지금. 그래서 이 의욕 정말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면서 늘 본인을 채찍질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죠? 네. 그리고 또 더 힘든 거는요, 우리는 이 몸이 지칠 수 있는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은 의지, 정신력으로라도 잘 버티실 수 있게 자기의 채찍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 1년 동안의 레이스 잘 나가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시고, 예, 연간 계획 크게, 그쵸? 또는 반 잘라서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동안 최소한 세 과목 한 번씩 돌리겠다. 예, 그 다음 또 뭐 복습 이렇게 들어가겠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또, 예, 계획이죠. 그 다음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서 각각 달마다, 그쵸? 그리고 또 본인의 근무 환경이나 기타 등등 뭐 이런 거에 변수가 있을 거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잘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계획을 준수할 수 있는 실천력도 늘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과 마음을 먹어도 3일을 못 간다. 그렇다면 이런 또 말도 많죠. 그러니까 작심삼일 한 100번만 해봐. 300일 지나잖아. 그렇죠? 그 작심삼일 오늘 세운 거 3일 동안 지키려고 하고 또 세워서 3일 동안 지키려고 하고 100번만 하면 1년 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도 시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 나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실력이 지금 초시냐 재시냐 아니면 기타 등등, 또 이제 점수 나오면 객관식이 부족했냐 조금은 여유로웠냐 이런 것들 잘 살피셔가지고 각 밸런스들, 초시 분들은, 예, 이제 주관식이 또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이니까 또 그에 대한 대비 계획 이런 것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지만, 아니 행정법이 뭐예요 도대체? 형법, 형소법 이거는 뭐 대충 알겠는데 행정법, 아 미치겠다. 그죠? 예, 이 행정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행정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행정청이 등장할 건데요. 행정청이 행하는 일정한 행정작용을 제대로 규율하게 만드는 법, 이게 행정법이에요. 행정청아 이런 작용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에 반하면 안 된다 저거에 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규율에 어긋나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버렸다면요, 그러한 국민의 권익도 구제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음주운전 했어요. 자, 행정청이, 지방경찰청장이, 자, 음주운전한 그 국민에게 면허 취소를 내립니다. 그렇죠? 근데 면허 정지 처분 정도 내려야 되는데 면허 취소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근데 면허 취소를 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걸 가지고 제대로 규율해라 라는 거죠. 요럴 때는 요 정도 면허 정지, 뭐 요 정도는 취소,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제대로 했다면 상관없지만 면허 정지 날 게 취소 났어. 그렇다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요. 그죠? 그럴 때 그 국민 권리 구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프린트물, 인문강의 프린트물은 다 본인이 출력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그 출력물 한번 보시죠. 예, 제일 먼저. 자, 제일 먼저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앞에 보면 1번 주관식 시험 접근 요령.
이제 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2번 사례 답안지 작성 요령. 사례 답안은 이렇게 뭐 작성해야 된다. 마치 공식스럽게 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 3번 단문 답안지 작성 뭐 샘플 했는데 단문은 또 이렇게 이렇게 뭐 외우면 되겠다라는 걸로 또 뭐 맛보기 뭐 보여 드릴 건데. 자, 4번 경찰행정법 전체 기간. 이게 어쩌면 입문 강의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전체 개관의 내용을 잘 이해하신다면 또 잘 이해가 안 돼서 오히려 전체 개관 입문 강의 중에서도 전체 개관 파트만큼은 정말 두세 번 막 반복해서 예, 강의를 듣는다든지요. 예, 그래서 자기 것으로 해놓는다면 진짜 내공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 한층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말씀 왜 드렸냐. 4번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제가 한 장으로서 딱 정리해놓았는데 뒤에 펴보시죠. 4페이지 넘어서 그 다음 페이지 행정법 전체 개관도 이거 한번 펴보시죠. 행정법 전체 개관도 거기에 잘 보시면 저게 또 미리 그림도 그려놓았지만 자 제일 왼쪽 편에 행정청이라고 그려져 있습니까? 행정청 그쵸?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하여서 여기에 처분의 상대방 적혀 있습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계속 갑 이렇게 적을 건데 국민입니다. 네, 처분의 상대방. 왜 처분의 상대방이냐고 하냐?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 중에 가장 거의 99%가 처분이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분을 받는 상대방, 이 국민이라고. 이게 처분의 상대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튼 국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그려놨어요. 요 관계가 무슨 관계냐? 요게 행정법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게 행정법이라고요. 그리고 요 관계가 행정법 관계라고 해요. 요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뭐 몰라도 듣기만 듣죠. 네. 그리고 또 이런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들이 행정청과 국민이라고 해요. 그쵸? 근데 화살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놨다고요. 행정청이. 우리 뭐 음주운전했다고 봐주세요. 뭐 했어요. 뭐 어째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처분 내립니까? 일정한 법에 따라서 처분 내리는 거죠. 일방적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행정법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규율되어야 된다고요. 이 그림 이제 강의하면서 엄청나게 그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장 가면 이 그림 그리게 돼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요게 행정법 관계인데 만약에 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그림 이걸로 끝난다고요. 근데 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서 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다면요. 이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줘야지. 어떻게 구제하냐? 사선직선 늘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튼 소송 제기한다고요. 이거 취소해주세요. 뭐 어째서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을 권리 구제해주는 거죠. 올해 사례 문제처럼 예, 뭐 다쳤다 국가배상한다 돈으로 손해 전부해주는 거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행정법. 이제 그래서 이 그림 엄청나게 그릴 거고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죠. 자, 행정법이니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행정법은 이런 행정법이 규율하는 관계가 요 그림, 얘네들과의 관계인데 즉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다음 국민을 규율하는 법인데 우리 민법 같은 사법은 대등 당사자들끼리의 법률관계니까 지네들 의사합치가 있으면 돼요. 하지만 행정법은 큰 힘을 가진 공권력을 가진 행정청이 국민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 권익 침해되지 않게 이걸 규율하는 법. 근데 만약에 그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다면 그 국민의 권익을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행정법이라고 해요. 이게 행정법에 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 아, 행정법을 내가 처음 접할 때 행정법이 뭐지? 라고 했었을 때 나중에 이제 이 그림으로 이해할 거예요. 말로써 무지하게 써져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이해하면요. 쉽게 또 글씨 쓸 수 있다고요. 뭐 여튼 그런 작업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계속 이제 나아갈 건데 여튼 행정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행정청이 행하는 이러한 행정작용들을 제대로 규율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 이게 행정법이고 근데 그 법에 따라 그 규율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지 않아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법, 이게 행정법이다.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구 엄청나게 나옵니다. 국민의 권익 구제라는 말이에요.
이런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영어 배울 때 수거 이런 거 배우셨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빈출어구 이런 거 예, 늘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했지 않습니까? 행정법에 있어서 최대의 빈출어구입니다.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권익구제 뭐 이런 단어. 아무튼 네, 계속 이런 부분이 행정법이다라는 것을 감잡으시면 되겠다. 그렇다면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 행정소송이에요. 이렇게 적어놓았다고요. 행정소송. 행정소송 설명하기 전에 우리 형사소송은 좀 대부분 좀 아시죠? 형사소송은 뭡니까?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이런 범죄 규명을 하여서 범죄 저지른 놈 처벌하는 것. 범죄 저질렀다면 유죄,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면 또는 뭐 증거가 없거나 여튼 무죄, 그죠? 이게 형사소송이죠.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요, 실체 진실 발견하는 거죠. 정녕 범죄를 누가 저질렀냐, 그래서 그를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 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거고, 이게 형사소송이에요. 그리고 형사소송의 결론은 요 놈이 범죄 저질렀네 안 저질렀네, 유죄 무죄 이거라고요. 하지만 행정소송은 뭐냐, 말 그대로 방금 했었잖아요. 행정청이 행한 어떤 행위가 위법하냐 적법하냐. 만약에 행정청이 행한 행위가 위법하다면 그거 없애트려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주고 뭐 이런 거라고요. 그렇죠? 따라서 형사소송의 가장 큰 지도 이념은 실체 진실 발견이지만 형사소송, 아니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 그대로 행정청이 행한 이것 어떤 행위가 위법하다면 위법해서 없애트리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것. 그렇죠? 만약 면허 취소가 위법했다면요, 면허 취소 없애트리면 국민의 권익이 회복되죠. 내일부터 또 운전하고 다니면 되니까 이런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는 형사소송 이거는 우리가 또 수사의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으니까 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행정소송은 자 행정법관과의 당사자는 얘네들, 그렇죠?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누가 제기하겠어요? 행정청이 내가 한 거 내가 위법합니다, 내가 자진납세 소송 제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행정행위를 당한 국민이 이거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송 제기하겠죠.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요 국민이 원고가 되고요, 이 반대편 당사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요. 그래서 원고 피고 이렇게 돼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형사소송은요 누가 소송 제기합니까? 형사소송은 누가 소송 제기하지? 검사가 제기하잖아요. 공소 제기. 그렇죠?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한쪽 당사자고요. 그럼 반대편 당사자는 누구예요? 범죄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계속 그네들이 형사소송의 당사자들이에요. 하지만 행정소송은요, 말 그대로 행정법관계 당사자들, 이 그대로 원고 피고 얘네들이 당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도 엄청 그릴 거고요. 이제 두 문자도 엄청나게 또 이제 할 거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 방금 얘기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시간 줄여보자라는 겁니다. 강의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나중에 개간도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 그림에 대한 이해하고, 행정법은요 그림만 또 잘 이해한다면 정말 쉽다고요. 나중에는 제가 막 암호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저의 강의를 잘 들었다면 행정청이 국민에게 막 사선, 직선 막 그렇게 꺼져 있죠. 네, 그런 내용대로 또 막 얘기할 거니까 제가 제시하는 대로 잘 따라만 오신다면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합격까지 이르는 시간 충분히 단축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거에 조금은 동력을 얻어서 쉽게 쉽게 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또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다시 그렇다면 뭐 표지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표지를 한번 보면 자 이제 우리 입문 강의 때 해야 될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시간은 거의 뭐 OT 강의다 라고 해서 우리 1년간의 주의 암기도 시키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잡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여튼 본다면 자 우리 행정법은요 주관식이죠. 그래서 1번 뭐라고 했어요? 이런 주관식 시험 접근 요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네, 항상 경위까지는 우리 객관식으로도, 그렇죠? 항상 이런 분들도 많아요. 경위 시험까지는 내가 다 수석 짓고 왔다.
근데 경감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이 주관식 시험에 대한 또 이제 접근법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나한테는 객관식보다 주관식에 적합화되어 있지 않은 분위기 때문이겠죠. 연습이 또 부족하다든지 또는 글씨를 또 써야 되는 거니까 또 글짓기 실력도 살짝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접근하면서 좀 요령을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사례 답안지 뭐 단문 답안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또 마치 공식화 시켜서 조금은 더 수월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방금 도표 살짝 살펴본 게 4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이게 이제 입문 강의의 주를 이룰 거고요. 그래서 이거 왜 보라고 했냐? 주관식 시험 올해도 그랬습니다. 시간 부족이에요. 비슷한 유형의 시험을 보는 고시에서는요 거의 120분, 한 2시간 동안 시험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똑같은 문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요 80분이죠? 80분 시험 쳐보신 분은 알지만요 눈 깜빡하면 다 지나갑니다. 시험장 가서 뭐 좀 나 한 줄 쓰고 그 다음 줄 뭘 쓸까 생각하다 보면요 시간 훅 지난다고요. 그 조그만 시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진짜 내가 뭘 쓰는지 모르면서 막 기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경지가 되어야 되니까 힘든 싸움이다.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뭐 음담패설도 하면서 두 문자로서 뭔가의 목차를 정리하고 뭐 이제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한번 입문 강의 이런 순서대로 이제 나갈 거다라는 거 또 한번 숙지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범위에 대한 질문요. 범위에 대한 질문. 이걸 한번 또 지워볼까요? 요즘 다들 실력이 상향되었다고들 말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장 또 듣기 좋은 것은 그런 실력 상향의 주범 송기호. 네.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독설로 들리면요. 그렇게 실력을 향상시켜 놓으니까 범위가 자꾸 넓어지잖아. 이러는데 그 범위는 다른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한 논란, 고시, 우리 또 대학 이런 데서 배우는 우리 행정법. 그렇죠. 이 행정법. 그렇다면 이 행정법은요. 또 어떻게 행정법 강론, 아 총론을 배우고요. 그리고 또 행정법 강론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행정법 총론은요. 국가고시, 행정고시든 변호사 시험이든 뭐 법원 행시 뭐 기타 다 공통적으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행정법 총론은 자 이제 책 찾아보면 행정법 서설, 서론, 행정행위는, 그 밖의 행위는, 뭐 절차, 정보공개, 기타 등등 똑같다고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찰인 제 보면 이 부분이 달라요. 우리 다들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고시에서 행정법 강론은요. 이것도 뭐 두 문자로 외우기는 하는데 뭐 우리는 뭐 강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영국의 유명한 공작 조지공 있습니다. 뭐 이것만도 뭐 생각해보고. 이게 뭐냐? 행정조직법, 행정조직을 어떻게 갖추고 그 다음 지방자치법, 각각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의회, 조례 이런 것들 막 배우는 그 다음 공무원법, 공무원의 임명과 관련된 뭐 이런 기타 등등 내부의 징계 문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무원이긴 하지만 또 아무튼 이런 것도 행정법 강론 파트에 있어요. 그 외에 조세법, 환경법 각각의 내용들 네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또 영역이 뭐가 있냐 경찰행정법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것도 굳이 써보면 이런 거예요.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중에 각 파트 중에 하나가 경찰행정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경감승진시험의 행정법은 뭐라고 적혀있냐. 행정법 총론과 행정법 강론 중 경찰행정법 영역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쉽게 뭐라고 한다. 이것을 경찰행정법 총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강론에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경찰행정법 강론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다른 국가고시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편제도 보면 경찰행정법 총론 다 배워 난 다음에 요 강론 파트 경찰행정법 강론. 그래서 여기서 뭘 배우냐? 말 그대로 예, 우리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뭐 이런 거 한번 여기도 적어보죠. 이것도 이 강론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이런 경찰권 행사를 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한계가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이제 일반론적인 거 배우고, 한계에는 뭐가 있냐, 이게 올해 또 케이스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경찰권 행사에 우리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법상의 내용들을 배운다고요.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하는 거죠. 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경찰행정법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경찰권 행사.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경찰권 행사하면요, 불편해요. 그죠? 그죠? 왜? 저도 지금은 조금 이제 우리 경찰분들이 많이 익숙해졌지만, 저 이렇게 우리 경찰 관련 강의를 하기 이전에는요, 순찰차 딱 와서, 저희 지나가시는 분, 뭐 이렇게 마이크만, 예, 해도,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여튼, 경찰권 발동은요, 국민에게 이롭다기보다는 뭔가 좀 해로운 작용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경찰권 행사는요, 나중에 보겠지만 침익적이에요. 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같다고요. 수익적이 아니에요. 이런 단어도 이제 행정법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경찰권 행사는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하고, 권리 제한. 내가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뭐 하라고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사례 거기도처럼, 야, 교통사고 났으니까 네가 뭐 치워, 이렇게 뭔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자, 이런 침익적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경찰작용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법에 법적 근거를 둬야 되겠고,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저렇게 해라, 그쵸? 그 다음에 이런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만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런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되잖아, 와 관련된 법이 경찰행정법 강론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일률적으로 규율한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고, 이게 또 올해 사례 문제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된 5조의 문제가 또 뭐 나왔었던 뭐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시는 분도 많은데, 경찰행정법, 행정법 총론의 부분과 강론 파트 중에 요 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요것도 국어를 조금 이상하게 이해하면요,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어요. 적혀있는 부분이 행정법 총론과 행정법 강론 중 경찰행정법과 관련된 내용 돼 있으면요, 행정법 총론과 행정법 강론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 관련된 내용 이러다 보면요, 경찰법 행정법 총론에 이거는 경찰 관련 내용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확정해 놓는다면 이거죠. 우리 모두 국가고시 공통인 행정법 총론의 부분과 또 국가고시 모든 부분에서 행정법 강론은 다 배우는데, 우리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어떤 영역? 경찰행정법 영역, 요거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통칭해서 경찰행정법이라고 한다면 경찰행정법 총론, 그 다음 강론은 이 중에서 요거만 얘기하는 경찰행정법 강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의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또 편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문 강의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또 시작해 보았는데, 입문 강의 중에서도 첫 번째 강의 OT 강의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가짐 새롭게 하시고요, 지금 갖고 있는 이 넘쳐나는 의욕 잘 1년 동안 유지하겠다라는 각오 세우시면서 이런 시간 비용 지웠네요. 그렇죠? 시간, 비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떨 때 공부 안 될 때는요, 주관식이니까 써야 되죠. 필기구도 또 중요하죠. 솔직히 글씨 잘 쓰고 못 쓰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씨 교정이 세상 태어나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악필이라도 내용이 적혀 있으면요, 채점자 읽어준다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경찰 적어보죠. 이거 적었다고요. 그냥 이 자가 무슨 자야? 이렇게 물으면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채점자가 채점해야 될 거기 부분에 뭐라고 적혀있냐? 이렇게 정자로 적혀있다고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이거 경찰이라고 적었겠구나 라고 이해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글씨도 내가 못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충실하다면 꼼꼼히 꼼꼼히 읽어서 배점 가능하다. 대신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조금은 답안지 모양을 좀 보기 좋게, 악필이긴 하지만 좀 보기 좋게 쓸수 있는 방법론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또 답안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문 강의 중에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강의 이렇게 한번 맞춰 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1년간의 레이스, 얼마나 잘 열심히 쉬지 않고 뛰어야 될 것인지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의 얼굴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아, 행정법은 뭐 이런 거구나. 대충 지금 썰 푸는 거 보니까 성기호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로, 네, 저 따라서 열심히, 예, 달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주관식 시험은 이런 거다, 80분 내에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의 단문 답안은, 사례 답안은 뭐 이렇게 쓰는 걸로 대략 확정 지어 놓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본 게임에 들어갈 구정진하고 개정판 나와서 기본 강의 시작할 때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게 행정법 전체 개관을 살펴보자. 이게 입문 강의의 취지입니다. 네. 자, 올해 2020 경정 승진 시험 뭐 논란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2020년 시험은 이미 이제 종지부를 찍었고,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2021년 경감 승진 시험을, 네,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겠습니다. 첫 걸음 내디뎠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실 그 마음가짐 가지고 입문 강의 또 계속, 예, 수강해 보시죠.